특히 이두개 기업은 성장주 성격을 띠면서 배당까지 성장 지급하는 배당 성장주의 성격도 있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미국 투자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FAANG 또는 MAGAT이라 불리는 기술주 묶음이다. 테크는 앞으로도 유망한 섹터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오히려 수혜를 받으며 시가총액 볼륨을 더 키우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를 점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시장에 뒤늦게 참여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택하는 기업은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대표 기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반대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임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변동성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미래 변화를 한 단계 앞당겼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며 시장 내 승자독식 구조를 견고히 했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독점력을 발휘하며 시장 참여자가 인정한 1등 기업의 지분을 사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판단을 버리고 대중이 만든 값을 인정하는 것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질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좋은 매출을 내며 시장 파이를 흡수하는 기업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기계적으로 시점을 분할해서 꾸준히 사서 모아가면 된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는 투자가 베스트이지만 본인 실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이 만든 흐름에 올라타 그 시장 내 성장을 지속할 산업군을 찾고 그 산업군이 앞으로도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어떤 시장이 커지면 그 시장 내 1등이 앞으로 커질 시장 파이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테크 브랜드 상위 20개 중 70%가 미국 기업이다.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이고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따라가고 있다. 둘의 시가총액 차이는 약 10% 내외이며 순위 변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2000년대 아이폰 출시 이후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혁신을 일으킨 애플, 1990년대 윈도우 출시 이후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파이를 지켜온 마이크로소프트. 내 판단보다는 시장이 만들어낸 시가총액 볼륨을 믿고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것이 월급쟁이 투자자가 주식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두 개 기업은 성장주 성격을 띠면서 배당까지 성장 지급하는 배당 성장주의 성격도 있지 않은가? 보통 배당을 꾸준히 성장 지급한 기업은 전통 배당주, 즉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리츠, 헬스케어 섹터에 포진되어 있다. 물론 이들 섹터 내 1등 기업도 꾸준히 사서 모아가도 좋은 아주 우량한 기업들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시가총액 1등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4차 산업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IT, 커뮤니케이션 업종이며 배당까지 성장 지급하는 기업을 알게 된 이상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여기고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두 개 기업 모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 또한 우수하다. 물론 나머지 FAANG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다. 현재 배당을 주진 않지만 그만큼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월급쟁이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에 나만의 기준을 잡고 앞으로 더욱더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시점을 분산해 꾸준히 사서 모아가자.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걸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삼성전자처럼 반드시 모아갈 만한
두 개의 종목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 역시도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말한 애플 기업은 세계적인 1등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삼성전자만큼이나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루지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